안녕하세요. 최미경입니다. 유럽인들은 페스트 전염병에 살아남기 위해서 사용한 한 소나무가 있습니다. 14세기의 페스트는요, 21세기의 코로나보다 더 무섭고 굉장히 치명적이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소나무 잎을 태우고 집안 곳곳에 걸었습니다. 페스트 바이러스를 제거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또 길거리에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했던 나무가 있습니다. 그 소나무를 오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유럽인들이 페스트를 물리치기 위해서 소나무 잎에서 추출된 에센셜 오일이 바로 파인 니들 에센셜 오일입니다. 파인 니들 에센셜 오일이 방충 효과가 있겠죠. 그리고 항균 효과, 항진균 작용을 합니다. 파인 니들에 대해서 주목했습니다. 다양한 치료제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파인 니들 에센셜 오일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 파인 니들은 이 유럽 유럽의 소나무 잎은요, 이 추출물을 이용해서 굉장히 다양한 약재로 사용하고 있고요, 건강보조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요리에 사용하기도 하고, 약재로도 사용하고, 방부제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소나무 잎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럽 사람들은 소나무 잎이 약재였고, 소나무 잎을 통해서 굉장히 다양한 요리나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는 소나무는요, 구주소나무이며 상록침엽수입니다. 높이는 한 25에서 40m 정도까지 자라고요. 숲피는 이 소나무 껍질 있잖아요. 이 숲피는 붉은색 또는 붉은 갈색을 띠어요. 그런데 밑부분은 검은색이에요. 바늘잎처럼 생긴 이 잎은 두 개씩 뭉쳐나고요. 길이는 3에서 한 7cm 정도예요. 약간 비틀리면서 약간 회색빛을 띤 초록색입니다. 파인니들을 또는 스카치 파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 학명은 파이너스 실베스트리스라고 합니다. 특히 원산지는 유럽 전역인데 불가리아에 가장 많습니다. 제가 불가리아에 방문했을 때도 지형이 산으로 올라가면 갈수록 이 소나무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전 세계의 소나무의 종류는 한 천여 종이 넘습니다. 이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의 구성 성분은 이 알파피넨, 베타피넨 성분이 총 합쳐서 한30% 정도 함유되죠. 리모넨 성분이 함유되어 있고요. 델타 3 카렌 같은 성분이 또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모노테르펜 타나수소가 많이 함유된 것이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입니다.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은요, 34가지 잠재의식 향 중에 19번째 잠재의식 향이에요. 특히 초조하고 좀 다급한 마음이 있을 때이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을 많이 선택을 하십니다. 이때 이 향기만 맡아도 생각이 좀 멈춰요. 뭔지 좀 고요. 해질 수가 있거든요. 소나무 숲속을 걸을 때그 이상하게 아무 생각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생각을 비우고 싶을 때 그냥 안 비워지니까 어쩌면 소나무 숲을 걷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저 또한 소나무 숲을 걷다 보면은 생각이 없어지거든요. 굉장히 마음속에 고요. 호감이 찾아오니까요. 파인니들 향기가 좋으시다면 잠시 휴식하면서 향기를 맡으면서 마음을 좀 쉬게 할 때입니다. 원인 모르게 아픈 통증에 바르는 만능 오일 파스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르면 통증이 멈추는 오일 파스 만들게요. 자세히 보세요. 자, 이렇게 맺습니다. 자, 여기에 에센셜 오일을 넣을 거예요. 통증을 완화하는 화이트 캄포 20방울 혼합합니다. 20방울 혼합했고요. 오늘의 주인공 파인니들, 스카치 파인이라고 하는 파인니들 에센셜 오일도 20방울. 네, 20방울 혼합했습니다. 사이프레스 프렌치 에센셜 오일도 20방울입니다. 20방울 혼합했습니다. 자, 넘베그 에센셜 오일입니다. 20방울 혼합합니다. 20방울 혼합했습니다. 요네 가지 에센셜 오일의 조합은 특히 신경통이나 원인 모르게 오는 여러 가지 통증, 요통, 관절통, 근육통, 뭐 여러 가지 타박상, 삔데 다 사용이 가는 만능 오일 파스예요.
자, 호바골드입니다. 호바골드는 총 20방울씩 총 80방울을 넣고요. 6mm 정도 혼합하겠습니다. 너무 가득 채우면 볼 드롭을 닫을 때 쏟아지니까요. 이렇게 닫고요. 이 정도 턱 바로 밑에까지 넣어주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고 스티커도 이쁘게 붙여볼게요. 만능 오일 파스 만들어 봤습니다. 이 만능 파스는 이제 충분히 한 50번 정도 잘 흔들어서 아픈 곳에, 통증이 있는 곳에 바르시면 되는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얼굴에 바르시면 안 돼요. 민감한 부분, 염증이 있는 부위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요. 손가락이 아파도 이렇게 바르셔도 되고요. 아픈 손가락에 이렇게 발라서 돌돌돌돌 이렇게 볼로 문지르면 조금 조금씩 나와요. 얘를 꾹 누르거나 하시게 되면 얘가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해서 사용하시고, 살랑살랑 하면은 처음엔 잘 안 나오다가 이 볼이, 여기 금속볼 있죠? 스테인리스 요 볼이 이렇게 오일이 다 묻으면 그때 나와요. 여기 발라주기만 하시면 되는 만능 오일 파스 만들었습니다. 늘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유튜브 영상 이외에 저와 소통을 좀 디테일하게 가깝게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네이버 향말여 카페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말여 카페에서는요, 아로마테라피 협회에 관련된 오프라인 특강이나 협회 행사, 무료 교육들이 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공지하는 곳이 향말여 카페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많이 방문해 주세요. 링크는 고정 댓글로 남겨둘게요. 좋아요 구독하기 감사합니다.